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직 남사입니다.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게더타운 회원 가입도 하고요. 우리만의 아바타도 만들었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원하는 걸 선택해서 접속하는 방법까지 1탄과 2탄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번에 3탄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게더타운에 대한 버튼, 설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선택했던 템플릿을 접속을 하면요, 버튼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 버튼은 뭐냐면 고 홈을 누르면 게더타운 메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공간이라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유료 버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게더타운의 경우에는 25명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인원들은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결제가 되고요. 사람의 인원 수당 $2 또는 하루는 $3, 한 달은 $7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더타운을 이용하실 때 아, 나는 잠깐 2시간 정도 여러 명 이용할 거야 하시면 이게 맞겠죠. 그런데 최대 몇 명까지 가느냐? 현재는 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지도 꼭 해주셔야 돼요. 매월 결제하는 걸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해지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사람들 초대할 때 요거를 누르시면 카피 링크 여기서 복사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멤버분들에게 보내는 링크와 게스트분들에게 보낼 때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달, 7일, 하루, 몇 시간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이 기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이 링크로 접속을 하실 수가 없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 어드민 컨트롤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같은 게 바로 이 세팅이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줌에서도 개인 사용자가 내 화면이 잘 나오는지, 내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스피커가 잘 들리는지 이런 거 체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카메라 설정할 수 있고 SFX 볼륨이 뭐냐? 이게 바로 맵이거든요. 이 맵에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 어떤 것들은 사운드가 있는 게 있어요. 파도 소리 같은 거, 카페에서 사람들 소리 이런 게 있는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이 소리를 볼륨을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거고요. 스마트 줌은 뭐냐면 자동으로 캔버스 줌을 조정해요. 이거를 선택을 해지하게 되면 이 비율을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방금 보셨어요? 크기가 커졌죠. 확실히 이 비율에서 조절을 작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작아졌죠. 그리고 스무스 무브먼트, 더 부드러운 플레이어 움직임을 활성화시킨다. 자동 유휴 음소거, 탭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자동으로 오디오, 비디오를 음소거로 할 건지. 비디오도 품질을 정할 수 있어요. HD가 하이 퀄리티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HD로 버전을 바꾸고 싶다면 요거 하시면 되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원본 오디오를 사용하고 싶다, 이거를 끄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주변 소음을 억제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베타 퓨처가 뭐냐, 게더타운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리스폰 누르면 초기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니까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유저의 설정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공간의 설정을 한번 볼까요? 핀드 모더레이터 메시지, 이게 뭐냐? 에듀이너스 가상 오피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력해놓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채팅창이 여기 있거든요. 보세요.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딱 핀이 되어 있죠. 모두 오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버튼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면 초대 버튼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스페이스라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추가하고 빼고 할 거를 맵메이커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 아까 우리 처음에 입력할 때 패스워드 나중에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태프와 게스트 용으로 링크가 공유가 됐죠. 스태프는 나는 스태프니까, 우리 직원이니까 비밀번호 없이 들어오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허용. 셧다운 스페이스,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셧다운, 문을 닫는 거잖아요. 셧다운, 이 공간 문 닫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게 되는 거. 사용자 역할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너가 뭐예요? 이 오피스를 만든 주인이에요. 모더레이터는 중재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줌에서는 공동 호스트라는 기능이 있었죠.
호스트가 오너라고 한다면 같이 그 오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모더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더레이트로 지정을 누군가를 해놓으시면 이 맵에서 메이커 편집도 가능하고 뭐 스페이스 접속하는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글로벌 빌드가 뭐냐? 여기 들어온 누구나 다 이 맵을 편집하고 뭐 추가하고 뭐 식물도 넣을 수 있고 컴퓨터도 추가하고 없애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막 갑자기 가구를 옮기거나 갑자기 막 나무를 없애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럴 때는 해지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더 이거 짓는 사람을 만약에 업체에다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사람의 이메일 주를 받아서 이 빌더에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맵을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